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최근에 마트에서 그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 농심에서 냉라면이 새로 나왔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비빔라면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비빔라면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둥지냉면 말고 그러니까 냉면류 말고 냉라면으로 그 상품이 나온 적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죠.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라면 분식집에서는 냉라면을 여름 한정판으로 팔긴 했는데 그거를 제가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냉라면을 어떻게 끓이는지는 한번 이제 보려고. 자 일단은 네, 이렇게 생겼고 한번 개봉까지 해볼게요. 개봉하고 오 일단 플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냉육수 소스가 있대요. 매콤하고 시원한 냉육수 200ml의 물에다가 냉육수 소스를 잘 섞어주면 완성된다. 네, 얼음을 넣을 때는 물량을 좀 조절을 달라고. 그 면발이 네 약간 뭐 이렇게 생겼다가 좀 부서졌긴 했는데 이거 신라면 면발인데? 이거 신라면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준비를 해오도록 할게요. 한 개를 먹을지 두 개를 먹을지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좀 약간 많아 보이 그릇이 좀 커 보이지만 네 상대로 저는 두 개 끓였어요. 네 오해는 마시고요. 네 두 개 같은 한 개가 아니고 저는 그냥 두 개 끓였어요. 네 그냥 오해는 마시고 자 이제 이거를 이거는 이제 그 조리 과정에서 보면 알겠지만 냉육수 소스를 이제 찬물에다 섞은 거예요. 찬물에 섞은 다음에
이제 면을 삶는 동안만 잠깐 냉장보관 했었는데 한번이 국물 맛을 좀 뻘겋다. 이게 약간 약간 라면 국물 같은 그런 그 짭짤한 느낌에다가 약간은 그 새콤한 그 고추장 있죠. 그 비빔냉면 고추장 소스. 약간 그 국물이 섞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일단 면을 여기다 좀 덜어보고 이거 당근 모양이지만 야채가 아니고 맛살 같은 주세요. 조금 이렇게 건져보고 국물을 한번 여기다 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오빨기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끼얹어서 먹는 건데 일단 시원하긴 해요. 시원하긴 하고 약간 진짜 무슨 라면을 차기해서 먹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일단 면하고 같이 먹으니까 약간 느낌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한번 더. 약간 새콤한 맛은 있어요. 이제 그런 이 그동안 비빔라면의 그 새콤한 맛들이 이제 냉라면에도 있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냉면 상품으로 나왔던 그 이제 가끔 물냉면에 그 다대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 냉면 다대기하고는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 굳이 설명을 하자면 보통 이제 얼큰한 물냉면에 들어가는 그 다대기에다가 라면 스프의 향을 좀 첨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한번 성분 볼까요? 화이트 식초가 있고요. 갈색 설탕 있고 그치 조미 아미노산 간장 그치 소고기 맛 베이스 이거 라면 국물에 있는 거거든요. 동결 건조 생생 고추 분말 이거 라면에 있는 거고 간장 분말 라면에 있는 거고 간장 있고 그 육수 추출, 마늘 베이스, 양파 에키스.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냉면의 그 비빔 소스에 들어가는 거하고 라면 스프에 들어가는 그 쇠고기 분말 있죠. 그거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 냉라면이 아니더라도 다른 먹고 싶은 라면으로
냉라면 소스를 만들고 싶으실 때는 일단은 라면 스프를 넣고 끓이세요. 라면 스프를 넣고 끓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고추장하고 식초하고 그 비닐 넣고 섞어서 그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을 해두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라면 향으로 라면 향이 바뀔 수 있어요. 이 국물 향을 봐서 일단은 신라면은 아닌 것 같아요. 신라면은 아니고 간성탕을 먹어요. 느낌이 돼요. 면발의 신라면 이제 약간 소고기 베이스 향은 간성탕면이다. 자, 그러하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 좀 다 먹고 총평을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면을 다 건져 먹어봤는데 이게 약간 라면 국물에다가 매콤 새콤한 향을 넣다기보다는 그 매콤 새콤한 그 얼큰한 냉면 소스에다가 라면 스프 향을 섞은 그런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냉라면이면 그래 그냥 우리가 흔히 먹던 라면 국물 마시겠지 하고 접근을 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경로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꽤나 맵고요. 네, 꽤나 맵고 네, 이것까지 원샷을 하면 저는 조금 이따 외출을 해야 되는데 꼬리 땅에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면을 두 개 끓였으니까 면을 그 건져 먹을 것으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